이런 경우에 근육이 잘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육도 파괴되고 면역 반응에 의해서 파괴된 근섬유들이 제거되고 그게 재생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자극을 수치화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해요. 만약에 자극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드리고입니다. 자, 오늘 도와주세요 티형 첫째 시간인데요. 메일을 아주 정성스럽게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어서 불렀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고 92년생 올 만나요 30 되는 조창훈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직업이 의사시라고요? 예, 의사님. 무슨 과세요? 저 마취통증의학과.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서 있어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서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피로한 직업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근데 10년 운동하셨다고 그랬죠? 네. 나름 열심히 하셨거든요. 운동 하는 거 보면 3분할로 주 6회 운동하셨고. 네. 운동할 때 부위당 보통 그러니까 한 번에 20세트 정도. 네. 그렇죠? 네. 20세트 내외에서 주당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맞나요? 40세트 가까이 했나요? 주당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 정도면 그렇죠. 상당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약간 해도 안 바뀐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아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쉬고 있어요. 저는 이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냐면 열심히 안 했는데 안 변하면 당연한 거지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 안 나오면 그만큼 슬픈 게 없잖아요. 왜 20세트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이게 안 털리면은 근육이 약간 집 갈 때 좀 찝찝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면 운동할 때 제일 중요한 생각이 끝까지 타는 거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터는 만큼 성장한다?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무게에 대한 체크는 잘 안 하겠겠네요? 내가 지금 10에서 15회로만 하고 있죠? 예, 10에서 15회 정도 하고 있고요. 무게는 사실 제가 자극을 막 중요시하라고 막 하는 그런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그래서 무게를 많이 안 올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근육의 성장 메커니즘이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는 게 기계적 스트레스하고 대사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근육 성장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적 스트레스 쉽게 말해서 이제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거, 대사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만 자극이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연구를 보면 근육 성장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사 스트레스 자극이 미치는 영향이 뭐라면 기계적 스트레스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점진적 과부하에서 점점 큰 자극이 가야 근육이 성장하는데 자극을 수치화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해요. 만약에 자극을 정확히 수치화할 수 있고 수치화를 해서 그것도 점진적 과부하 점점 크게 하면 근육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성장할 수 있는데 그걸 수치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죠. 내가 오늘 자극을 10 줬는지 20 줬는지 정확하게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극을 수치화할 수 있다면 그걸 점점 더 큰 자극을 주면 근육도 그에 비해서 성장을 하거든요. 확실히. 네. 성장을 하는데 그건 객관적 수치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극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정체기가 빨리 오는 이유도 그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도 그룹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수백 명을 가르쳐요. 보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근육이 잘 안 크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다가 저 같은 경우 이제 레피테이션 속도나 표정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이제 몇 개 더 하실 때인 거 대충 알거든요. 그럼 저분은 한 3, 4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멈춰요. 그럼 제가 가서 물어보죠. 왜 멈추세요? 그럼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회원님 지금 아니에요. 지금 회원님 하는 걸 봤을 때는 2, 3개는 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세트가 쉬실 시간 1분에서 1분 30초 또는 2분 쉬고 다시 하잖아요. 그럼 이 전 세트보다 3, 4개를 더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세트보다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가 개수가 줄어야 정상이죠. 근데 그 전 세트보다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전 세트가 제대로 끝까지 자극을 못 줬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횟수나 아니면 무게는 객관적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목표를 정하고 점진적 과부하를 추천하기 되게 편해요. 근데 자극 힘들어는 이게 9만큼 힘든 건지 11만큼 힘든 건지 객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무게 또는 횟수로 그걸 늘려나가는 거거든요. 객관적 수치화를 할 수 있게 딱 눈에 보이는 목표. 제가 이때까지 그냥 자극 위주로만 해왔던 것 같아서 무게를 치는 게 사실 좀 무서웠었던 것 같아요. 무게를 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 과부하는 생각보다 그렇게 무거운 거 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8RM 또는 10RM, 12RM. 네. 그 무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세요? 평소에 운동할 때? 아니요, 그냥 12RM 정도. 네. 딱 합니다. 네. 12RM을 오늘 50kg 했어. 네. 그럼 한 달, 두 달 후에는 그게 증가해서 51kg, 52kg. 이렇게 조금씩만 늘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사람들은 이제 무게를 들어야 돼. 그러면 엄청 막 무거운 걸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단, 한 달에 1kg씩만 늘어가도 1년이면 12kg 증가거든요. 그럼 근육은 진짜 커요. 아, 네. 예,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컨디션이 막 평소에 좀 피로감이 많으세요, 항상? 그런 게 좀 잦으세요? 거의 약간 만성 피로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항상 피로해가지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느꼈던 게 등 보면 염증 반응이 되게 많으세요. 아, 네. 등 사진 보내드려요. 예. 항상 피로하게 느껴지시거나 퍼포먼스가 잘 나지 않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등드름 막 이런 거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게 염증 반응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이 내 몸이 아닌 다른 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면역 반응이잖아요, 이거. 네, 그렇죠. 네, 면역 반응이기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네. 몸이 피곤하게 생각해요. 피곤하죠. 맞아요. 네. 이런 경우에 근육이 잘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근육도 파괴되고 면역 반응에 의해서 파괴된 근섬유들이 제거되고 그게 재생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의사선생님이니까 다 알겠지만 우리 몸이 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인 한계가 있어야 무한해요. 한계가 있죠. 그렇죠. 한계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원님이 만약 세포를 재생하고 다시 얘네들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 100이라면 지금 등드름 이랬다는 염증 반응이 있으니까 거기서 면역 반응으로 해서 2, 30을 쓰고 있어요. 네. 그럼 나머지 70 가지고 근육 몸 회복해야 되니까 네. 당연히 회복력이 떨어지겠죠. 아, 네. 몸도 피곤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염증 반응을 없애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우선은 첨가물 드는 거 다 끊으셔야 되고 아, 네. 네, 채식 위주로 가셔야 돼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느꼈는데 네. 그러니까 노화라고 생각되죠. 그러니까 다 기능이 떨어져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근데 첨가물 확실히 끊고 채소류 많이 먹고 하니까 그래서 30대 중반 네. 한 5, 6년 전 퍼포먼스는 진짜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가장 요즘에 최근 느끼는 게 진짜 운동은 먹는 게 반 이상이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지금 야식 같은 거하고 첨가물 드는 거 많이 드신다고 했죠? 아, 네. 야식은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루에 막 제로 콜라 두 잔씩 먹고 아, 첨가물 안 든 거를 사실 혼자 사니까 안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솔직히 진짜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다 첨가물 네. 들어 있고 그렇죠. 사실 뭐 먹기 쉽게 돼 있는 거는 그쵸, 다 보존제 들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많이 먹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러게요. 한 채식 위주로 1, 2주 가시면 이런 염증만이 싹 사라지거든요. 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몸에 맞는 걸 한 번씩 찾아내야 돼요.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고기류 같은 거 먹었을 때 염증 반응 좀 많이 일어나는 그렇지 않으세요? 아,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회식하고 다음 날에. 그러니까 육식이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1, 2주 정도 채식해서 염증 반응 다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운동을 하면 단백질 섭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염증 반응을 안 일으키는 단백질을 찾아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뭐 소고기라든지 닭고기라든지 청각 없이 그냥 네. 순수하게 익혀서 드셔보세요. 네.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지 네. 그렇게 찾아보면은 이 원인이 육식일 경우도 있고 가공하면 생긴 첨가물에 의한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수도 있고 네. 네. 되게 다양하거든요. 네. 그래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단백질 공급원을 찾아서 채식하고 결합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피로감이 진짜 반으로 줄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항상 퍼포먼스가 떨어졌던 게 몸의 피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진짜 제거되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네. 최근에는 그런 연구 결과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장내 미생물 환경하고 결합해서 네. 그러니까 화학적 첨가물을 넣었을 때 그걸 먹고 자라는 장내 미생물들이 번식을 하면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어요. 저도 먹어보면 주말에 나쁜 거 먹고 그런 거 먹었을 때는 확실히 다음 월요일, 화요일까지 퍼포먼스 뚝 떨어지고 그리고 또 네. 관리하면서 채식 위주로 하고 깨끗한 고기, 그러니까 진짜 순수한 고기 사다가 물에 데쳤을 때 먹고 프로틴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 프로틴 네. 그렇게 먹으면 확실히 또 회복돼서 몸이 진짜 가벼워지고 힘이 넘치거든요. 아, 네. 그럼 진짜 해보시면 안 돼요, 해보시면.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실 거예요. 대회 준비 또는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해서 진짜 깨끗하게 먹어보시면 운동 능력이 평소보다 증가하고 회복력도 증가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운동량을 소화함에도 불구하고 몸이 상대적으로 덜 피곤하거든요. 이건 지금 아마 동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운동을 할 때는 자극 위주로 하면 점진적 과부하기 힘드니까 횟수 또는 무게를 통한 점진적 과부하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몸에 가해진 스트레스를 늘려보자.
네. 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몸의 피로 때문에 운동이 항상 들쑥날쑥하니까 몸의 피로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가공식품 최대한 끊고 야채 위주로, 채식 위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의 단백질 공급원 찾아야 되니까 깨끗한 걸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면서 내 몸에 맞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조리법 또는 고기 종류를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아, 그럼 좀 해결됐나요? 아, 예. 사실, 이게 운동을 해도 안 바뀌니까. 아, 그 맞아요. 그거 좀 답답한 게 없어요. 네. 아, 지금 제가... 10년 동안에도 꾸준히 하셨으니까. 네, 진짜 안 믿으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죠? 지금 40세트.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어가지고 제가 메일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바뀌는지. 어우.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